분리배출을 독려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경제적 유인책을 제시한 일본 가미카츠 마을의 사례가 인상적인데요. 이 마을에서는 쓰레기를 자원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광 자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 안서연 기자가 안내해 드립니다. 인구 1,500여 명이 사는 일본의 작은 마을 가미카츠입니다. 이 마을에선 체육복과 식기 등 멀쩡한 물건을 무료로 나눴습니다. 다 쓴 세제 용기를 모아 다시 세제 생산 기업으로 보내 조립식 장난감으로 제작한 뒤 인근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기부하도록 유도합니다. 비영리 단체가 위탁 운영하는 공방에서는 낡은 전통 옷이나 현수막을 가방이나 인형으로 재가공해 판매합니다. 재활용률을 80%까지 끌어올린 가미카츠 마을만의 생활 속 재활용 정책입니다. 今は、この人口規模、あるいは、中山間地域にあるからこそ、今のモデルができてい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逆に言うと、他の地域ではもちろん、その地域に合った形で、インフラの設計をしたりとか、仕組みの設計をしていく必要があると思っています。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화하는 가미카츠 마을의 제로 웨이스트 운동을 배우기 위한 외국인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론과 환경단체 등 올해만 1,000명을 넘었을 정도. 마을에선 더 나아가 자원순환을 고민하는 방문객들이 직접 체험하고 머물 수 있도록 흩어져 있는 공간들을 한데 모으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장부터 재사용 샵과 공방, 여기에 환경연구단체와 기업의 입주 공간, 숙박시설까지 더한 제로 웨이스트 센터를 내년 4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100%というのはちょっと難しいのかなと今は感じてます。生産者と消費者の側に両方に呼びかけていく提案をしていくっていうふうな活動が今後はできていったらいいかなと思います。 쓰레기에 대한 고민이 자원화를 넘어 관광화까지 이뤄내면서 60대 이상 고령 인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마을에 생기가 돌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